안 나오고 뭐해? 내가 가볼게. 또 읽어. 다 읽겠다. 아. 나와. 앞서 기다리시겠다. 2013년 10월 26일 새벽 4시쯤에 눈이 떠졌다. 살아있구나. 난 살아있구나. 아버지 진짜 안 씻으세요.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식구들을 뒤로 하고 은중이가 산에 왔다. 단풍이 깊게 물든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두꺼운 수영이 녀석 얼굴이 밟히고 아미가 밟히고 변호사님 얼굴이 밟혀서 내빼는 심정으로 빠르게 걸었더니 은중이 놈 얼굴이 사색이 됐다. 풀어진 내 등산화 끈을 쭈그리고 앉아 묶어주며 녀석이 울었다. 내 일거수일투족이 녀석에겐 그대로 슬픔이다. 이렇게 사람 받아도 되나? 녀석의 사랑에 목이 메었다. 수영 이쁘네. 근데 왜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멀리서만 쬐끄맣게 계신 듯 안 계신 듯 찍혀있어? 네? 오빠 사주는 아빠 없는데? 없긴 다 계신데. 어머 정말? 여기도 계시고 여기 졸업식 때도 여기 중학교 졸업식인 것 같은데 여기도 다 계시죠? 정말이네? 그럼 아빠 오빠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온 거네. 다 온 거네. 아 시원하다. 정신이 번쩍 드는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끊어내며 차갑게 세상과 작별을 하는데 은중이 놈이 아버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외쳤다. 심장이 뛰었다. 뜨겁게 마구마구 뛰었다. 아버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 순간 내가 살아온 날들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